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한전산업 이슈가 있어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장이고요. 자, 오전에 이제 한전산업 관련해서 자, 주가가 플러스 11%까지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는 마이너스 11%. 오늘은 플러스 11%. 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데, 자, 지금 한전산업이 왜 이런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지, 또 한전산업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한전산업 여러분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이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7월 17일, 자,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이 체코 관련해가지고 원전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체코 정부가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이런 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오늘 자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 미리 빠졌단 말이요. 자, 주가 어제 빠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서요? 11선 부근에서. 제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자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만약 위에서 일부 익절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자,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21선 부근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왜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 빠질 때, 자,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놓고 주가를 뺀다?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버텨있는, 자, 버티고 있는 지금 수주 공시, 이 일정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줄 뿐이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강하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할수 있는데,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뉴스가 좀 나왔었죠. 자, 체코 언론 관련해서 지금 현지에서 나왔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자, 우리나라 지금 이 비즈니스 포스트 여기서 체코 정부가 두꺼바니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자, 26일까지 2주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26일로 아예 연기가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좀 시장의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게 했죠. 자, 일단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 연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지금 이게 사실이 맞는데, 자, 무조건 연기됐다. 이건 아니에요. 자, 17일 날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4일 날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체코 같은 경우에는요. 체코 정부가 있고, 자, 체코 전력공사가 있는데, 자, 체코 전력공사가 6월 달에, 자, 최종적으로 이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주 적격 기업이라, 적격 기업을, 자,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 추천한 기업과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체코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요. 자, 지금 이 입찰 대상 제외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수원과 지금 프랑스 두 국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체코 정부가 자, 입찰 대상자 제외 권한이 있어서 자, 이 부분을 지금 누군가를 하나 제외를 시켜버리면 나머지 한 국가가 자동으로 승인하게 되는 그런 구도죠. 그런데 만약에 입찰 대상자 제외 권한을 하지 않으면 체코 전력공사가 지금 이 적격 기업이라고 선정을 해둔 곳, 추천한 곳이 실질적으로 승리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30초짜리 이제 초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본인들의 이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할 거예요. 체코 전력공사가 그냥 추천하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쨌든 한번더 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심사를 17일 날이 회의를 통해서 한번더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를 24일까지 한번 더할수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했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24일 날 최종적으로 한번더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17일 날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췄고, 이게 안 되면 24일 날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지금 드린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6일까지로 연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체코 정부가. 그래서 이거를 이 체코 전력 공사가 수용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연기됐다, 무조건 연기됐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때 결과 나온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연기를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24일 날좀 늦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좀이 의미를 좀 두자면, 자, 7월 26일이요. 이 날짜가, 자, 지금 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지금 이 수주 대결을 하고 있는 프랑스가, 자, 파리 관련해가지고 올림픽,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주가 확률이 높다 보니까, 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발표가, 우리나라 승리로 발표가 되어지면, 자,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죠. 같은 유럽 국가 내에서, 자, 자기네 마당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받게 된 꼴이란 말이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세 번이나 찾아가면서 비즈니스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체코 정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을 때, 자, 프랑스가 받은 이런 정치적인 타격을 생각해서 좀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26일 날이 올림픽을 앞두고 안 좋은, 이 프랑스 입장에서 안 좋잖아요. 이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하기가 일단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발표만 이날로 연기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에 우리나라가 좀 수주받을 가능성이 이런 부분을 봐서도 좀 높다라고 좀 보여져. 프랑스가 맞다라고 하면 굳이 연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 그렇게 들어지는 거고요. 자, 실제로 이게 무슨 진짜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할 때, 자,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중국 올림픽 끝나고 쳐들어갔어요. 자, 그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국가 경사, 자, 지금 동맹국의 경사를 앞두고, 자, 지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기가 사실상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날짜를 좀 따진다는 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도 지금 이런 의미를 좀띨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이게 결국에 악재가 아닙니다. 자, 연기되어지는 부분이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수원이 지금 장점이 많고, 그죠? 우리나라가 수주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이게 악재로 반영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요. 자, 프랑스 단점을 말씀드리면, 자, 너무나 많아요. 자, 비용이 비싸죠. 첫 번째, 고비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또 기술력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죠. 네 번째는 지금 러시아와 이 협력 관계에 있어요. 협력 관계. 그래서 지금 체코 정부에서 이 에너지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엮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지금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좌파가 지금 제1당에 올랐죠. 좌파연합 같은 경우에 탈원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지금 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탈원전을 추진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체코 입장에서는 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두가 좀 불안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코 입장에서 불안한 걸좀 굳이 따지자면 자, 지금 이 프랑스,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기술적인 이런 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송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기술권 이 분쟁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현지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자, 오히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자, 동맹을 맺자라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에 참여도 같이 할수 있고 또 로열티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질적인 수혜다. 그래서 과거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때도 자 로열티를 좀 받았고요. 컨소시엄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좀 수혜를 받았던 게이 웨스팅하우스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유럽 국가들 관련해서 수주를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받기를 원할 겁니다. 프랑스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런 득실 관계가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절대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는 않을 거다. 잡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좀 이해가 되셨다면 마지막 이 부분까지 보시면 정말 좀 확신을 드실 수가 있을 텐데 자, 황조 한수원 사장이 자, 오늘 18일 내일이죠. 또 체코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염두하고 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지금 지난주까지 체코에서 세일즈라고 돌아왔단 말이요. 자, 귀국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간다? 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만약에 17일 날 예정대로 발표가 되어진다고 하면 자, 지금 18일 날뭐 해야 돼요? 자, 18일 날 계약서 써야죠. 계약서. 자, 계약서 쓰고 지금 후속 논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사진 찍고 악수하고 이거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8일 날 날짜 맞춰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이 생각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안될것 같은 나라에 지금
이 수장을 불러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지금 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더한 단계 더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가 나올 때 자, 지금 7시간 편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체코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1시니까요. 지금 새벽 4시죠. 자, 만약에 우리가 장 끝나고 발표가 나아져서 우리가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주가가 또 급등하겠죠. 그런데 오늘 발표가 안 나와줘요. 그럼 말 그대로 자, 연기가 됐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런 연기가 된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또 보인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손절이 아니라 여기서 또 기회를 보는 게 훨씬 낫고요. 이런 부분에 때문에 우리가 미리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좀 즐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주가는요, 이 위로 상방을 향하는 주가예요. 이렇게 가는 주까지 이렇게 빠져버리는 끝나는 주가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들어왔던 이 세력들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상한가를 지금 최근까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상한가를 누가 만들어요? 자, 개미들은 절대 만질 수가 없죠. 자, 52주 신고가 누가 만들어요? 자, 개미들은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개미들이 절대 못 만들면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력밖에 못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자, 상한가를 간다든가, 상한가에서 안착을 한다든가, 자, 52주 신고가 역사적인 고점, 이런 걸 돌파를 한다든가, 자, 그리고 이런 각도를 크게 올린다든가, 자, 이런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건 개미가 절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변동성 크게 주고 있죠. 자, 왜 크게 주고 있어요?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냐면, 자,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가. 매물대가 자 이렇게 두텁게 있단 말이에요. 이 쓰리봉을 지금 찍었잖아요. 앞에서 쓰리봉을 찍으면서 지금 여기서 이 신고가 18,650원을 지금 갱신해 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자, 워낙에 매물대가 여기가 두껍다 보니까 변동성을 크게 줄 수밖에 없고, 이런 변동성을 지금까지 계속 크게 가져왔던 종목이 이 한전산업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가장 크게도 올랐고요. 가장 크게도 떨어지기도 했던 변동성을 가장 크게 보였던 이유기도 하고, 최근까지도 지금 공시를 통해서 이 배임 횡령 공시, 지금 굉장히 무서운 공시죠. 그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급락시켰던 종목이 바로 한전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배임 횡령 때문에 얘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규모가 8억 원밖에 안 되고, 이거는 몇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고, 혐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끄집어내서 지금 공소 제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락한 거지, 절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계속 공유를 드리면서 끌고 갈 건데, 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받아보고 싶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자,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는 방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좀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도 체코, 자, 2주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기가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멘트를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한수원 사장이 18일날 체코로 간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지금 이 행정처리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대가 된다. 후속 논의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수주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 수주에 추가적인 수주의 박차가 이뤄지면서 이 원전 산업에 우리나라가 제2의 전성기, 이 혈이 뚫리는 이 주가 트리거가 된게 바로 체코가 될 겁니다라고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10년 이상의 일감을 한 방에 또 몰아서 수주를 계속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한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드릴 건데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수월하게 또 끌고 가시면서 또 대응하시기도 편하고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 꼭 들어오세요. 지금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구간이고, 지금 이슈가 임박을 했고, 또 이런 구간에서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짧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끌고 가면서 이 향후 자 6개월 이상은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봐야 되는 섹터예요. 그래서 오래 하실 분들은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한전산업 족보를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자, 텔레그램 입장이 바로 안 되시거나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전산업 관련해서 문자 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 텐데, 텔레그램 사용하지 않거나 입장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고 하면요, 이 족보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꼭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이런 뉴스들과 그다음에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또 이면에 있는 내용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전망되어진 부분까지 같이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산타라도 8월 달에 또 지금 수도 이전 계획이 있죠. 그래서 송전망 관련해서 자, 지금 41조짜리 이런 이슈도 있고요.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 1653조 원에 달하는 이 원전 시장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또 배임행정공시가 왜 나왔는지, 결국에는 개미털기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죠.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코 17일 24일 최종 결과 발표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한수원장이 체코를 다시 방문할 때, 자, 왜 방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 여기도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주가 조정 부위면 뭐예요? 손절이 아니라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자, 한전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한전이라고 문자 주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받아보시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이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셔도 제가 채널이 성장하고 또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저도 유튜브로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전선언 많이 갈 거니까요. 자세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똑같은 이슈입니다. 자,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인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랑 뉴스킬 파워에 자,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협력사를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13조가 넘어가는 대형주다 보니까 자, 주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에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중소형 종목을 보시면, 자, 지금 바닥에서 벌써 주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가는데, 자, 지금 일정이 너무나 명확하고 재료 이슈가 역대급이고, 자, 세력 주고 단기 수익 가능하고 신고가 패턴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실 때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일 텐데, 자,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서 장대 항목 뜨면요, 자, 단기간에 50% 수익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수익을 한번 크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대장. 자, 아직 슈팅 안 나왔어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슈팅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오늘이 지나가면 뭐 슈팅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이쪽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한전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 또 한전산업 관련해서 아직 문자 안 주신 분들은 이번에 문자 주셔서 입장을 하시든 아니면 드리는 정보를 꼭 받아보시고 이 수익을 편하게 좀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한전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제 수요일장 이제 오전장이 마감이 되어지는데,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정말 수익 많이 가지고 기회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